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다 잡아먹었죠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돼요. 어떤 거냐면 기계적인 차익 실현 그리고 기계적인 손절. 우린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한다. 이 당시 기준에 이런 이슈거리 터트려 놓고 결국은 7만 500원까지 갔잖아요. 이슈 터트려 놓고. 근데 이 내용이 공정공시에 나오느냐. 이게 다 위험고지해드린 거예요. 공정공시에 안 나왔어. 공시도 안 나오고 그냥 보도 자료예요. 지금 실적 없어요. 대주주 집은 어이없죠. 결론적으로 우리는 펀드멘탈적으로 안 되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수익 다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. 변동성 확대되고 거래대금 터져 있으면 우리는 들여다본다. 단, 거래가 훼손되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. 고점에서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한다. 바닥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으니 일부 관심을 가질 수 있다. 비중만 조절 잘하자.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.